220번은 해석의 문장입니다. 해석의 문장. 일단 보니까 insist가 나왔죠. insist가 나와지고 remain이 나왔지. 네. 또 have remain이 나왔지. 네. 그랬어요? 근데 다음에 보니까 이거 should가 나와버렸어. 아, 주장했습니다. 주장 명령 요구 된다는 다음에 should 다음에 자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고 should have pp의 뜻이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는 뜻이겠지. 두 가지의 뜻이겠네요. 근데 대부분 주장 명령 요구 주장 명령 요구 제한다면은 should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옵니다. 그럼 동사의 원형이 나오니까 이것도 have도 동사의 원형이잖아요. 틀린 문장은 아니겠죠? 그러면 두 개는 뭐겠어? 해석의 문장이다. 자, Edison worked. 자, primarily. 자, 주로 이렇게 일했습니다. On a useful invention. 유용한 발명품을 만들 때, 효과 있는 발명품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A saying. 뭘요? He wanted to make as much money. 자,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한다. As possible. 가능한 한. However, 그러나, he didn't make the fortune. 그가 많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insists, 그가, 에디슨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His invention, 그의 발명품은요, should exactly, should remain exactly. 자, 남아있어야 된다. As he created, 그가 만든 것대로 남아있어야 된다. 라는 should remain이냐. 아니면 그가 만든 것처럼 정확하게 남아있었어야 했는데 못 남아있다냐. 남아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좀 변형을 했더라면 이겼겠죠. 자, 에디슨이 뭘 만들었어요? 전화기를 만들었습니까? 아, 갑자기 생각났네. 에디슨이 전화기를 만들고, 아, 벨이 전화기를 만들었죠. 에디슨이 뭘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누가 뭘 했거든요. 아, 에디슨이 만든 발명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많이 늙었나 보네. 이 정도 기초적인 지식을 모르고 있네. 오늘 인터넷 찾아보세요. 알겠죠? 에디슨은 그래서 발명은 많이 했는데 그걸 가지고 돈은 못 벌었어요. 포드의 자동차인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미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Edison worked. 영어만 잘하면 되죠. 그치? 에디슨이 일했습니다. 자, 어디에? On useful invention. 이런 발명품이지. 발명품인데, 뭐다? 효과가 있는 발명품. 유용한 발명품에만, primarily, 주로, 본질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자, 컴마가 나오고 ing 나왔으니까 이 컴마는 뭐다? and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바로 동사로 해석하자 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뭘 말했다? that year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이겠죠? he wanna make. 자, 그럼 원했습니다. 만들기를 원했다 이거죠? 자, 만들다. 여기는 make는 벌다야, 벌다. 자, make money 하면 뭐야? 돈을 벌다죠? 그래서 보세요. 이 예제는 뭐야? 부사지. make가 타동사니까 뒤에 뭐 나왔어? 목적어. 알겠어요? as possible. 가능하나. 좀 더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사관계 대명사에 나오는데 선생님, as 사이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랬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명사 나왔죠? 오, 내가 말 괜히 말했어, 괜히. 그치? 자, 이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가 2형식 동사면 형용사, 완전 자동사면 부사. 단 형용사나 부사가 나왔을 때는 원급이 나온다 이거야. 알겠어요? However, 이건 다음에 이제 또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설명할게요. However, 그러나, he did not make the fortune. 그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기 fortune은 뭐겠어? 행운, 운을 벌지 못했습니다. 말은 아니고, 여기서 money의 뜻이지, money. Make a fortune.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he insisted. 그가 주장했기 때문이다. 뭘? That year을. 여기 목적어죠? 자, 그의 발명품은 should remain, 남아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어떻게? 그가 만든 것처럼. 그래서 이 that 자리 여기서 끊어주고 because가 여기까지 온 문장이겠죠. 이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should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냐, should have pp냐.
자, 우리는 유감의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Should have B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 라는 문장이죠. 여기서는 예외적인 문장입니다.